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방희석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 성장하는 일자리 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일자리창출팀, 항만일자리창출팀, 일자리창출지원팀 등 3개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 출범식 이후 첫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일자리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내 물류망 개척, 항만 기능 강화 등 신규 사업을 통한 항만 일자리 창출을 검토합니다. 항만 일자리팀은 신규 사업 추진, 항만 운영 고도화,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나섭니다. 일자리 창출팀은 정원 관리, 고용 확대, 예산, 재무 분석 등 기획단 추진 과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방희석 사장은 이날 기획단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 최우선 과제이므로 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